AI 비서, AI 의사, AI 진단, 뭐 이런게 다 나오는 AI 변호사, 예, AI 감독도 나오고있네요 영화를 만들어주네요. <laughs> 영화를 만드는 겁니다. 영화를. 예. 이게 임시윤이라는 예. 영화 업계에 굉장히 정통하신 분이 글을 적었는데. 영화 업계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이렇게 보니까 AI 작곡 서비스를 보고 쓰러질 뻔 했다. 빨리 이 판을 떠나야겠다. 인간, 인간 지능이 발달하게 되면 예술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것인가? 인간의 창작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대단히 시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전방위로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냥 스크립트를, 대본을 넣으면 영화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얼마 전에 한 게임 음악 시연의 사회를 보러 갔다가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작곡 평교가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낯선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하나 건넸습니다. 지금 베타 서비스 중인데 실험 중인데 조용히 혼자만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AI 작곡 서비스. 맥곡 의뢰해보고 제가 쓰러질 뻔 했거든요. 한 1, 2년 바짝 일하고 이 판을 떠나야겠습니다. 이런 것이 상용화되면 저 같은 작곡가들은 정말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반 농담처럼 느을 웃음을 지었지만 그의 말을 성분 분석하게 되면 농담은 10% 미만이 될듯 하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현업과 조금씩 이렇게 거리를 두는 그런 입장이 돼서 가슴을 쓸어내리겠는데 앞으로 지금 직업전선에서 한참 뛰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런 일자리 화를 지키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 인가라는 부분을 처절하게 실감 할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 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을 저 자신도 자극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현실화된 것이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것이 권 한솔 감독이 어떤 종류의 여러분들 촬영 보조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AI를 가지고 만든 원모어 팝킨이란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거든요. AI 영화제 출토된 클래식 음악계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창작의 영역에서 AI 의 인간의 해법은 상상을 뛰어넘는 작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대형 오케스트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2024년 3월 두바이에서 열린 제1의 AI 영화제가 열렸는데 한국인이 대상을 탔습니다. 작품명은 원모와 펌킨, 호박농장을 운영하는 노부부가 어느 날 찾아온 저승사자의 죽이는 호박죽 시삭을 대장해 버어지는 기상천외한 내용을 다룬 작품입니다. 일체의 카메라 제작 스태프의 도움 없이 무료 생성형 AI만 사용해서 단 5일 만에 제작한 영화였습니다. 앞으로 관인학 단원들의 해석과 땀의 종합이 배울 만큼 배운 유능한 AI의 섬세한 연주로 대체되는 날이 올까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가 지금 뭐 하루가 다르게 여러분들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실현, 작사, 작곡, 편곡, 음악창작이나 연주의 모든 영역에서 빠른 시간 내에 AI는 인간의 협업이나 분업의 파트너 또는 하청업체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주자 가운데서는 자신만의 개성이 강하며 종잡을 수 없는 적근성과 상상력을 지닌 아티스트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분 이 예, 임희윤 음악평론가가 한 고교에 가서 받았던 질문 ai가 이렇게 확산이 되게 되면 앞으로 창작의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었던 질문에 대해서 특별한 재능이나 환경이 뒷받치된 그 소수만이 예술 창작을 독까점하던 구시대와 영영잡배라는 진짜 예술의 파라다이스가 올지도 모른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모두가 예술가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소수의 예술가들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i영화제를 한번 찾아보니까 영화 제작 과정에서 AI 기술을 핵심적으로 활용한 작품들을 상영하고 생성형 AI, 가상 현실, 증강 현실 등 다양한 AI 기술을 포함하는데 실제 배우나 카메라 촬영 없이 AI 기술로만 제작된 영화들이 출품되는 것이 AI 영화제입니다. 그것이 이 한국인이 여러분들 1등을 대상을 차지했는데 이것이 원모와 펌킨 5일 만에 만든 작품이고 권한슬 감독, 원모와 펌킨으로 두바이 AI 영화제의 이관왕을 차지하다. 이게 2024년도 3월, 2월 29일 날, 여러분들 시상식이네요. 생성형 제작 기술에 소요된 시간은 단 5일. 영화의 모든 장면과 음성은 실사 촬영과 CG 보정이 없는 순수 생성형 AI만으로 만들었고, 권한윤 감독은 최근 오픈 AI의 소라 공개 등 AI를 통해 영상 제작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의미 있는 수상을 한것 같아서 영광이다. 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대본만 있으면은 AI가 여러분들 뚝딱하고 뭐죠? 제품을 만들어줄 수 있는 제형입니다. <laughs> 창작이라는 개념을 완전 히 새로, 예. 번에 여러분 우리가 그림 그리는 하가가 AI를 활용할 이름들의 AI 아트란 것이 하나의 장르로 자리 잡게 됐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원모와 펌키는 권한슬 감독이 생성형 AI 기술만으로 제작한 단편 영화다. 영화 제작에 필요한 폴리 사운드도 모두 AI 기술로 만들었다. 소라, 오픈 AI에서의 이름, 영화 제작, 그런 생성, AI는 텍스트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해당 내용이 맞는 동영상을 생성해주는 기술이다. 예. 대본은 입력해야 되는 거죠. 대본은 대본을 입력하게 되면은 다양한 캐릭터, 배경, 스토리라인들이 자동으로 구성되고 예. 엄청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송드리기 전에 실험을 해봤더던 대본이 워낙 부실해 가지고 제가 의도한 그런 그런 나오지 않았는데. 대본을 좀 정교하게 짤수 있으면 훌륭한 단편 영화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께서 궁금하시게 되면 지금 소라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스토리만 여러분들 제공하시면 됩니다. 언제, 누구와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 예. 만들어 가겠네요. 음. 영화계의 반응은 유명 제작자가 8억 달러 규모의 스튜디오 신축 계획을 채웠다가 소라 기술에 충격을 받았어 중단해버리고 말았다. 엄청난 변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저런들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저도 뭐 아주 <laughs> 이게 소라 AI 비디오 제네레이터 이름도 아주 좋네요. AI가 비디오를 제네레이터 생성해내는 이 소라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어 방송, 예, 잘 들으셨죠? 예, 역동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는 그런 방송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도 새 주제 가지고, 예, 아침, 다시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은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해보를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해보를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